자, 그런데 오늘 북한 김영철은 방한하면서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길로 우회해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통일대교를 막고 방남 저지 농성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창으로 이동할 때도 서울역이 아닌 인파가 적은 덕서역에서 KTX를 탔습니다. 북한 김영철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 봅니다. 안형영 기자입니다. 김영철 일행은 도라산 남북 출입사무소를 출발한 지 한참 후에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선 통일대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는 구불구불한 1차선 지방도로를 운전해 20여 분이 지나 전진교를 통과했습니다. 김학영 국회 국방위원장은 군 작전 지역을 김영철에게 노출시켰다고 지적했지만 국방부는 군사도로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영철은 차량 통행이 적은 동두천과 양주, 구리를 거쳐 11시 50분쯤 서울 워커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워커힐 호텔은 6.25 당시 북한군과 맞서 싸운 미국 장군 월튼 워커의 이름을 딴 호텔입니다. 3시간 가까이 호텔에 머문 김영철 일행은 2시 50분쯤 평창행 KTX 탑승을 위해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미국이랑 대화하실 건가요? 열차에 오른 곳은 인파가 많은 서울역이 아닌 김여정이 이용했던 남양주 덕소역이었습니다. 김영철은 4시 18분 평창 진부역에 도착했습니다. TV조선 안형영입니다.